따라와, 따라와. 내려와, 여기 있어. 광이 쪽 벌리고 있는 거 찍어줄게. 쪽 벌! 올려! 야, 이거 효과 있는 거 같거든? 네. 사람들 더 많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그게 네? 그게 이제 마케팅이거든. 뭐라 그러더라? 바이럴 마케팅인가? 막 그런 거 있어. 네. 그게 자연 마케팅이 되는 거야. 더 사람 많은 데 가요? 더 사람 많은 데. 어, 도전! 네. 아, 도전! 가요! 나무나! 나무나! 나무인 척해! 혹시 나무나? 팔벌려, 팔벌려 해야지. 좋았어. 다음. 가자. 사진 바꾸세요. 1개월 올려주세요. 형 진짜 나도 가요? 어, 나도 가. 야, 저거 사람도 안 모이고 또 많은 소리인데. 저기서 밥 먹어. 밥 안 갔대. 홍대, 노산. 됐어, 노산 우리 가자. 어, 진짜 이슈 되겠는데? 효과가 있는 거 같기도 해. 콜라남, 홍대 콜라남. 사진 찍으셔도 돼요. 아니 좀 끄는데. 근데 위너 누가 이거 앉아서 이렇게 걸어? 됐어. 끝난다. 비너스 비너스 비너스. 근데 사진 찍긴 하는데. 그럼 여기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고 올라. 하나 둘 셋. 줄 것 같아? 어, 줄 것 같아.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다리 벌려줘. 좋아, 좋아. 여러분, 인터넷에 홍대 쪽불남으로 사진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자. 형, 형. 순식간에 홍대 인기남으로 변했어요. 인기남이지? 인기남이에요, 인기남. 성공했어? 예. 좋아. 박수랑. 굉장히 아이돌이면 이미지를 아낄 수도 있는데 쿨하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친구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세게 가지 않으면 하지 않네요. 저기 사거리 가운데 정도 있잖아. 내가 지령을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뭔가를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인터넷 사진 오르고 결국에 그게 재하였고 재하가 컴백을 이렇게 된다는 거지. 형이 한번 보여줄까? 네. 이거를 네. 내가 밑에서 너희들의 지시대로 움직일 테니까 이거를 병지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야. 오, 아바타, 아바타. 어? 아, 약간 그러네. 약간이 아니라 완전 아바타인데. 이거 보여줄게, 형이. 네. 파이팅! 네, 네. 제일 재밌는 거.
예. 네. 어. 만들어보자, 진짜로. 네. 저기 트럭 옆으로 가서 교통 정리해줘. 아, 이거 정리하는 거 맞아? 이거? 나 망치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어디냐? 네가 좋아하는 노래. Here I am, here I am, oh, oh. 노래하면서 교통 정리해. 내 사랑 끝까지. 아, 저 안 좋은 노래 있네. 시간이 바로 나요. 바로 가. 사람들 많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슬로우로 슬로우 들어가. 슬로우로? 거기서서 태풍달 연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태풍달의 허염입니다. 사람들 제일 많은데 안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지금 실시간 검색이야. 벌떡 일어나서 교통 정리해줘. 잘한다. 코리아 갑바보 하면서 들어와. 거기서 쩍벌. 아니야. 아, 너무 심한 거 했잖아. 네. 홍대 닭살남으로 인정. 서서 랩. Put your hands up! 손 들어! 손 들어! 예! 예! 안 되겠다, 이거 단체로 해야겠다. 단체로. 강강술래 한번 하고. 강강. 진짜 마지막! 그래. 내가 의도했던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줄 몰랐는데 의외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잘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여기다 다 찍었으니까 네. 기자한테 뿌리고 올게. 그래야 기사가 나고 이제 화제 돼. 1위 되는 거예요? 어? 검색어 1위? 이거 나가면 무조건 1위지. 핫하게? 그럼. 뿌리고 올게. 예. 네. 1위. 네. 1위. 네. 1위. 검색어를 확인해보라는데 전혀 반응이 되게 웃겨. 이거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 진짜 바보. 야, 저 왜 저래 바보. 이러는 거야. 정글에서 내 고생하면 다 물거품이 됐다니까. 허염이 쩍벌했는데 거기 기사가 안 뜬 거면 우리의 인지도가 약한 건지 아니면 프로덕션이 약한 건지 이거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사람이. 야. 이 뭐야, 씨. 안 되잖아. 도전했다는 게 참 아름답지 않냐? 덮기만도 없고 사람들한테 치기만 하고 그냥. 내가 너무 센 걸로만, 너무 자극적인 걸로만 내가 부담을 준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너희들의 제 진심이 담긴 그런 흥분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뭐가지? 코리아 한번 붙잖아. 아유, 재활을 이거 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띄워주냐? 왜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정성이라고 있어요. 진정성? 네. 그 막 억지로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컴백이 어떤 의미냐? 각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일단 팬 래퍼로서 이를 갈았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이라도 야, 이렇게 보는 게 좋으시다. 케빈. 사실 1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나오기까지. 그만큼 저희한테 이번 앨범이 되게 의미가 있고 저희도 많이 긴장도 되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는데 또 설렘 반. 그 딱 좋다. 설렘 반, 긴장 반 딱 좋아. 네. 진짜. 긴장 9, 설렘 1 이런 거죠. 이번 앨범이 활동으로 몇 번째 활동인가? 여섯 번.
타이틀곡. 여섯 번째 타이틀곡. 예. 벌써 여섯 번째. 많이 나왔죠. 그러면은 아이돌 중에 제일 오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렇게 오래 시도하고 있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분 몇 그룹 되는데. 아직 1위 못한 아이돌 또 누구? 다들 했어요. 이 정도씩 활동했으면 다들 한 번씩 했어. 다 했어? 예. 틴톱도 했나? 그럼요. 그러면은 니네는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최고 순위가 몇이었지? 아 7위까지 갔어. 7위까지. 7위부터는 계속 두 번째 낼 때부터 뭐 이렇게 사건들이 시기가 참 애매하죠. 어떤 사건? 천안한지나 안 좋은 사건들이. 네 맞죠. 완주메로 나올라 근데 장마. 그래서 노래 바꾸고 그리고 희열한 이슬람 친구가. 저희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기가 정말 많이 생겨. 근데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잘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재야의 장점은 사람들하고 좀 가까운 거? 그렇죠. 그렇죠. 1위가 아니라 좀 낮아서 가까운 거? 이게 아니라 이거? 선발할 수 있는 거네. 어쨌든 친근한 가장 큰 장점이잖아. 뭐 하면 좋겠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도전해보고 싶은 거라든가. 그거잖아요 그거. 뭐? 프리하고. 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 본 거 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인생을 바꿔서 나만 오히려 더 베풀고 지내는 것도 있는 거 봐가지고 프리하고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어요. 프리하고요? 그래. 프리하고랑 광희는 프리키스. 프리키스? 광희 프리키 어때? 프리키.